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번호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인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저 자동차는 왜 번호판 색이 다를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의 파란색 번호판은 친환경 자동차라는 의미라고 해요. 친환경 자동차라는 표시니까 전기자동차 번호판이구나 했더니 번호판 안에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왼쪽 위에 플러그 표현의 자동차 문양과 오른쪽에 EV 표시가 바로 이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라는 표시라고 해요.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 자동차에는 EV 표시 대신 H2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다음 사진의 자동차는 서로 다른 자동차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왼쪽 사진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로버트 앤더슨이 발명한 원유전 기마차. 네, 맞습니다. 최초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독일 니콜라우스 오토가 발명한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솔린 엔진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최초의 전기자동차 사진이 흑백 사진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자동차가 더 오래되었을까요? 전기자동차는 1834년, 내연기관 자동차는 1864년.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려 30년이나 먼저 세상에 나왔다고 하네요. 당시의 전기자동차도 지금의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자동차보다 외형과 소음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특히 일반 자동차보다 시동을 걸기 편했기 때문에 상류층과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는 왜 사라진 것일까요? 전기자동차는 바로 무거운 배터리, 짧은 주행거리, 특히 석유의 발견과 대량 생산된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자 전기자동차는 차츰 차츰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는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바로 환경이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까지 가장 큰 환경 문제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하늘이 파란색이 아닌 회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세계에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전기차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권장하는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를 알아볼까요?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모터를 움직이게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절약되고 에너지의 효율도 좋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을 사용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사용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주동력으로 사용하고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터를 보조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전기 배터리를 외부에서 따로 충전하지 않고 기존 엔진이 작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연비가 높고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주동력으로 사용하고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터를 보조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앞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 모터를 플러그로 꽂아서 충전하는 자동차입니다. 세 번째로 순수 전기차입니다.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소음이 큰 엔진이 없이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까요?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며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입니다. 최근에는 드론, 스마트폰, 노트북, 거대한 선박, 전기자동차, 무선 청소기 등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볼 전기자동차는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전기로 충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멋진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기자동차는 엔진 대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들 자동차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콘덴서라는 부품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목공용 풀과 건전지를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전기자동차의 파란색 바닥판과 앞과 뒤 스티커 두 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닥판 앞뒷면에 모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일 때는 다음과 같이 방향에 주의하여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바퀴축 큰 톱니바퀴를 준비합니다. 바퀴축에 큰 톱니바퀴를 약 0.5cm 공간이 남도록 끼워줍니다. 큰 톱니바퀴 모양에 주의해주시고 기어를 끼운 방향으로 바퀴를 끼워주세요. 바닥판 오른쪽 아래 표시된 부분에 바퀴축을 끼워줍니다. 다음과 같이 금색깔 아일렛을 준비합니다. 바닥판에 통과시킨 바퀴축 반대편에 넓은 방향이 안쪽으로 가도록 끼워줍니다. 바퀴를 아일렛이 있는 쪽에 끼워주세요. 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바퀴도 다음과 같이 바퀴축에 끼워 앞바퀴를 완성해주세요.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작은 톱니바퀴를 찾아 준비해주세요. 먼저 모포의 앞부분에 작은 톱니바퀴를 다음과 같이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검은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빨간색 전선의 피복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모터의 금색 날개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두고 오른쪽에 빨간 전선을 다음과 같이 끼워줍니다. 다음은 빨간색 전선을 넣고 바늘로 접어 전선을 끼워줍니다. 전선을 돌려서 고정시켜주세요. 검은색 전선도 동일하게 피복을 벗겨 모터에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모터의 금색 날개 왼쪽 전선을 넣고 바늘로 접어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모양의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모터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바닥판에 표시된 부분에 모터를 붙여줍니다. 모터의 기어와 바퀴의 기어가 맞물리도록 붙여주세요. 모터에 연결된 빨간색 전선의 스위치도 연결합니다. 모터를 연결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스위치를 연결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연결할 때 스위치의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장 얇은 양면 테이프를 찾아 준비해주세요.
찾은 양면 테이프를 스위치 뒷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뒷면 표시된 부분에 스위치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구리 테이프를 1cm 길이로 2개, 3cm 길이 2개로 자릅니다. 먼저 1cm 길이 구리 테이프는 다음과 같이 노란색 사각형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양쪽 면에 종이가 붙어있는 노란색 EVA를 준비합니다. 한쪽 면만 종이가 붙어있는 EVA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EVA 양쪽에 종이를 떼어낸 후 다음과 같이 콘덴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콘덴서의 양쪽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콘덴서의 양쪽 다리 중 짧은 다리에 검정색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콘덴서의 긴 다리가 왼쪽으로 가도록 바닥판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콘덴서의 짧은 다리부터 3cm 길이 구리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킵니다. 구리 테이프를 붙이고 남은 테이프는 전기자동차 뒷판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긴 다리도 동일하게 구리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긴 다리를 붙일 때에는 뒷판의 스위치까지 구리 테이프로 감싸 붙여주세요. 다음은 MDF판에서 해당 부품을 찾아 준비합니다. 부품이 결합되는 부분에 목공용 풀을 발라 다음과 같이 조립해주세요. 조립할 때에는 모양에 유의하여 조립해주세요. 그리고 MDF판에서 다음 모양의 부품을 찾아 조립하여 줍니다. 모양에 유의하여 조립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품을 찾아 조립하여 줍니다. 조립할 때에는 방향에 주의하여 조립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부품을 찾아 모양에 유의하여 조립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모양의 부품을 찾아 조립해 주세요. 결합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맞춰 조립합니다. 잘못 조립한 곳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먼저 자동차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찾아 다음과 같이 조립해 줍니다. 다음은 결합되는 부분에
목공용 풀을 발라 조립해줍니다. 모양에 유의하여 조립해주세요. 다음으로 자동차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찾아 조립해줍니다. 조립할 때에는 모양에 유의하여 조립해주세요. 자동차 외형 밑부분도 다음 부품을 찾아 조립합니다. 부품 방향에 주의하여 붙여주세요. 다음은 작은 양면 테이프 두 개를 다음과 같이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빼고 전기자동차 바닥판에 외형을 붙여주세요. 자동차 외형과 바닥판의 모양을 잘 확인하여 붙여줍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건전지를 준비해주세요. 건전지를 충전기에 넣고 전기자동차를 충전합니다. 충전기의 빨간색 집게는 스위치에, 검은색 집게는 반대에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눌러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 잘 알아봤나요? 이제 밖에서 보게 되면 전기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